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의 경험을 이제 쓴 장주원 기획자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 기획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4년 정도 네. 이제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 교육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네. 그 다음, 주로 제가 좀 전문적으로 했던 부분은 독서 포럼을 네. 이렇게 기획한 것들, 그 안에 이제 컨텐츠 만들고 확산하는 것들,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교육 기획자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교육 기획자라고 하면은 이게 교육 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교육 기획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모르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교육 기획자를 이제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교육 기획 뭐 하는 일이냐고.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교육 기획한다고 하면은 강의 PPT 만드는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교육 전반된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네네. 교육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다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보통 기업에 이제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교육에 대한 어떤 전체 커리큘럼을 잡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교육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거기 필요한 강사도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또 교재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워크시트나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네.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이제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 짜고 강사들 섭외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공한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혹시 이제 뭐 최근이든 아니면은 뭐 가장 기억에 남든 네. 어떤 면에서든 뭐 조금 교육 기획과 관련해서 네. 좀 어디랑 많이 해보셨어요? 좀? 네. 중앙대 K-MOOC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강사 한 50명 정도, 네. 그 다음 이제 50명을 가지고 마이크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교육이면은 네. 한 60분짜리, 70분인데 거기는 좀 네. 독특하게 네. 그걸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500개 정도를 네.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거의 컨셉에 맞게 이제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다빈치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네. 중앙대에서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 직무에 네. 대한 것들, 그다음 취업에 대한 것들, 그다음 업무에 관련된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 K-MOOC를 설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네, 그죠. 야, 멋지십니다 진짜. 근데 작가님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안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대안학교 나오신 분을 처음 만납니다. 일단. 그래서 네, 대안학교 이제 졸업생으로서 네.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네. 제가 대안학교 나왔다고. 네. 저는 이제 대안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를 대안학교 나왔어요. 근데 네. 대안학교가 그 당시에는 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거의 그냥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 네네. 그런 학교로 이제 인식되었었는데 네네. 저희 학교는 이제 세인고등학교라 해가지고 네. 창립자가 원동룡 박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원동룡 박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교육법을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교육법을 개발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네. 교육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지식만 배우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교육이란 것이 네.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지력도 필요하고 네. 체력도 필요하고 네.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그다음 심력도 필요하고 네. 자기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네. 골고루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아가지고 그 교육 방식대로 이렇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학교의 어떤 가치나 문화들 그런 네.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보통 그 고등학교 안에서 되게 네. 자유로운 분위기 네. 그다음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특기적성 교육을 되게 강요했어요. 네. 특기적성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영화를 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바이올린, 어떤 애들은 예체능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보통 정규 과정을 하고 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조금씩 하잖아요. 그 다음 또 개별적으로 배우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영화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기본 오전 교육만 받고 네.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네. 거의 영화만 찍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공교육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3년을 보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 그 당시 뭐 학교 한 반 학생이 한 50명, 그다음 네. 한 학년이 한 몇백 명 됐었는데 네. 그 일반 학교에서는 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40명이었어요. 오. 그리고 네. 선생님이 20명이기 때문에 야. 학생들이 이제 4대 1로 네. 이렇게 담임제로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생님과의 유대감하고 그다음 좀 감성적으로 고등 시절 좀 유년 그 청소년기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네.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대안학교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드는 게 일반 학교는 그러니까 어떤 정규학교죠. 네, 정규학교는 그렇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수능 공부만 이제 네. 하잖아요. 네. 대안학교는 보통 인식에서는 네. 정반대로서 네. 그런 국어, 영어, 수학 안 하고 진짜 네. 말 그대로 뭐 산에 가서 뭐 자연을 체험하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인성교육하고 막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실제 국영수는 해요. 국영수는 하는데 일반 정규학교에서 그 공교육에서 하는 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네. 국영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거는 네. 시험 위주의 어떤 그 교육이 아니고 네네. 정말 그 국어라면은 국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배워야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배웠고 그다음 자연학습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전북 완주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그 세워가지고 한 곳이에요. 네. 그다음 삼면이 전부 산으로 돼 있고 그 마을에 거의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5가구 6가구 그다음 시내에 가려면 한 5~6시간 걸어야지 네. 나오는 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끼리 놀 때도 자연 속에서 놀고 네. 그다음 또 뭐 산에 가가지고 야외 학습하면은 거기서 뭐 같이 야외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네. 일반 학생들이 이제 네. 그 나이 때 좀 경험하기 어려운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네.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대학 가냐 안 가냐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대안학교에서는 그럼 그렇게 국영수 이런 수능 공부 안 네. 하면은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대학에 갈 친구들은 네. 이제 그 대학 공부를 해요. 아, 그 안에서 네. 또 그 안에서 하고 그다음 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수능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수능 공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네네. 대학에 꿈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 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은 조성이 돼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대학은 갔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수능을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네. 고3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집중적으로 어떤 대학으로 가서 진로를 잡을 것인가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설계를 해줬었고 그다음 대부분 예체능이나 특기생들은 좀 진로를 해외 유학 쪽이나 안 그러면은 좀 수시 모집 그런 네. 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도록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안학교들이 오히려 뭐 그 예체능이나 이런 것 네. 수시 쪽으로 굉장히 좀 특성화돼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네. 다시 내가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대안학교 네. 가시겠어요? 네. 전 대안학교 당연히 가고 네. 다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한 말로 네.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되게 고등 시절에 대해서 되게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 시절 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안 했기 때문에 안 시켜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지방대학에 왔고 네. 되게 내가 어떤 진로나 이런 거에 되게 좀 길이 많이 줄어졌구나 그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회 나오니까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자유로웠던 것들, 그다음 네. 영상 연출했던 것들, 그런 네. 몰입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 인간관계하거나 사교생활, 사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한번 제 고등학교를 이제 돌아보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보는 게 어떤 게 대안은 고등학교가 그 일반 고등학교랑 차이가 있는 건가, 네. 그다음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좀 평가할 때도 네, 됐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 1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사람들 많이 모르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그쵸. 될지 그쵸, 그쵸, 모르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못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 나와보니까는 네. 학습하는 방식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 위주로 공부하고 답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던 학생들, 네. 그다음 어떤
목표가 자기 목표가 아니고 어떤 시험 위주의 어떤 목표들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후배들 많이 키워봤지만은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도 사회 나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부분에 되게 약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왠지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 뭔가 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 레크레이션이나 그러면 취미 활동 그다음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보통 회사원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주도적으로 개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교육해준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1세대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제 대학교가 이제 막 태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던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네. 교육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네.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네. 그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교육 프로그램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그 나이 또래는 제가 지금도 저 대안학교 꿈이 있거든요. 미래 만드는 거요? 네, 대안학교를 기획하는 걸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적인거나 대안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사예요. 교사를 얼만큼 잘 배치시키는가.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은 교사의 역량하고 교사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교육 기획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되게 네.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 교육 기획을 이제 관심 가지게 된 거는 네. 교육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네. 동기부여 사업 쪽으로 처음을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네. 제가 지방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교수님께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5명 정도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제 어떤 일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네.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1대1로 상담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단어가 좀 잘 외워지는 친구 단어 위주로 어떤 애들은 또 뭐 문법 위주로 그다음 어떤 사람은 스피킹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상담해줘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그냥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네. 성과가 나다 보니까는 네. 스터디 그룹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명 하던 것이 거의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한꺼번에는 아니고 이렇게 네. 여러 시간대 걸쳐가지고 이렇게 네.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스터디가 모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지방대다 보니까는 되게 학교에서 후원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보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그 시험 보는 게 네. 1차는 토익, 그 다음 2차는 영어 에세이,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어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 지금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건데 1차 통과가 거의 한 토익 한 600점이면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방 친구들이 네. 되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서울 나온 학생도 네. 처음 토익 보면 200점 나와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되게 지방대는 좀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동기부여에서 우리가 목표를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공부를 막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험 그 뭐지 그 시험이 있기까지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같이 그쵸. 막 으쌰으쌰 하면서 네.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그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인터뷰도 되게 영어 인터뷰로 진짜 면접관처럼 네. 이렇게 하고 네. 애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고 또 주말 되면 같이 이제 뭐 저희끼리
잔디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되게 하나의 어떤 스터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끈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이 그때 거의 한 2년치가 빌려가지고 1년에 20명씩 뽑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2년치로 밀려서 40명을 뽑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 스터디 멤버가 15명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인 게 대박이죠 진짜. 거의 한 두 달 동안 미국을 가는 건데 거의 비행기 값하고 학비하고 여행비하고 용돈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1인당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5명씩. 그래서 저희는 야 미국으로 MT 가자 그러고 이제 미국 갔었는데 그때가 제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처음에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공부 시작하게 된 거는 아 경영학과니까는 경영 컨설턴트가 돼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쭉 갔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되게 진로에 대한 거 뭘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카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스터디 친구들이 얼마나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막 그런 감사하다 막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막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되게 착하고 되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 보면 되게 스터디 분위기가 막 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특히 좀 되게 이뻐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은 저희가 기숙사 생활이었는데 기숙사에 친구들한테 걔 자고 있으면 막 끄집어 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했던 친구고 시험도 안 본다고 하던 거를 시험을 막 끌고 가서 진짜 막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던 친구예요. 근데 걔가 이제 같이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친구와는 같이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진심으로 그냥 저한테 되게 선배 감사해요 선배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때 좀 약간 뭉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 뭘 해야 되지? 경영 컨설턴트 하면은 정말 그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좀 그게 가치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하다가 지금 거를 이제 쭉 돌아보다 보니까는 아 내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뭘과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동기부여 사업 쪽으로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때 이제 동기부여 사업 쪽이 데일 카네기하고 그다음 한국 리더십 센터 두 개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일자리를 그쪽으로 막 어필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강사 그룹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신입을 뽑진 않아요. 특히 지방대나 이런 사람들은 안 뽑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하나 연락해서 막 했었는데 TO를 안 뽑는다니까 되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본 게 출판사 쪽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써주는 곳이니까는 아,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그냥 동기부여 사업의 하나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도 사실 우리 한국의 출판사가 한 몇천 개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자기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열악하죠. 열악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대기업들은 거의 되게 경력직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출판 경험이 없던 저는 거기에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찾게 된 게 뭐냐면은 기업 교육 쪽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자기네 내부의 교육 그룹이 있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은 외주를 쳐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길이 확 열린 거예요. 되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고 B2B를 하다 보니까는 기업들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도 튼튼하게 이제 운영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던 데가 휴넷이에요. 그래서 휴넷 처음에 그것도 이제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는 알바나 이런 데 뽑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팀장님이 알바를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연락을 줘서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되게 제가 뭐 이런 일을 해왔었고 그다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여기 와서 어떤 네.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팀장님이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영 씨, 그 주영 씨는 되게 그 꿈도 되게 많고 보통 사람들은 꿈도 없는데 이렇게 꿈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이라고. 그래서 아마 실망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 모르고 그냥 어찌됐던 거의 어딘가에 좀 네. 취업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쵸, 어딘가 그쵸. 붙어있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온라인 컨텐츠를 검수하는 작업이었어요. 검수가 뭐냐면은 온라인 컨텐츠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보잖아요. 네. 그럼 거기 버튼 누르거나 아, 그럼 다음 넘김하거나 그다음 옷 하나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트죠. 잘 되는지. 네, 잘 되는지 네. 검수하는 건데 그거를 거의 한 강의 한 그때 한 강의가 한 몇천 개가 있었어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강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몇천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마다 들어가는 강의를 한 하루에 한 몇백 한 몇십 개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알바하는 친구들은 그냥 툭툭 대충 넘기죠. 사실 거의 없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야, 내가 한국에 있는 강사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이 강사들이 너무 다양한 강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다음 강의 스타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와. 그다음 강의 컨텐츠도 이렇게 쭉 보고 네. 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막 강의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기획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획자들이 교육 만드는 걸, 교육 설계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공학적으로 이렇게 교육 설계하고, 네. 그 다음 교수님들 모셔와서 그 미팅하면서 네. 교육을 막 설계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그 팀장님이 저를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주영 씨 그냥 와서 옆에 보시라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전 막 메모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런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제 동기부여 사업인데, 저는 사실 강의는 제 어떤 주특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앞에 나가는 걸 좀 네.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설계하는 것들 네. 그다음 강의가 되기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네. 기획하는 게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아, 교육 기획이 그 내가 네. 이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거를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네. 공부를 하고 그다음 교육공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그때는 뭐 책 추천 받아가지고 네. 교육 다 그 공부를 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막 두껍고 막 그런 책들이었는데 되게 아 이런 것들이 교육 기획하는 거구나 하니까는 너무 재밌고 그다음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교육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처음 교육 기획을 처음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진짜 열정과 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업에 뭐 공고가 뜬 것도 아닌데 네. 전화해가지고 네. 일자리 있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때 한 14년 전인데 어떻게 네.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 그러면 그 이제 대학교 때 영어 스터디 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그 프로그램 합격시켰잖아요. 네. 그때 그 합격 포인트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뭐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끊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이게 뭔가 우리는 목표가 이제 분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에세이 토익 600점 넘으면 된다. 그다음 네네. 에세이 하면 된다. 네. 그다음 인터뷰까지 하면 된다. 네.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 제가 딱 지금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의지력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끊이지만 않으면 성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다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네. 또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네. 서로 이렇게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네. 되게 그 공부의 효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이 그거를 들어와서 그쵸. 계속 하면은 그치, 그치. 무조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사람들의 의지가 좀 낮은 것들. 그래서 그쵸. 친구들 얘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 시킨 방법들은 네. 좀 1대1로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뭔가 공부를 하다거나 안 그러면 의지가 꺾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걸 알고 또 상담해주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쭉 하게 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고 컨텐츠야 뭐 그런 것 영어기 때문에 교수님 주시는 것들 그다음 또 어떤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계속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의 전략은 네. 영어 인터뷰였는데 네. 그 영어과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네네. 저도 사실은 두 번 했다가 한 번은 떨어졌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학교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거기 영어 연수 가는 친구들은 보통 영어과 영어 전공 애들이 많이 간다. 외국어학부가 많이 간다 그러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들하고 야 우리 영어과 수업을 들으러 가자. 전공 수업. 그때는 영어과 수업 들 타 전공 수업을 들으면은 네. 교양 수업으로 그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타 영어 수업을 딱 듣고 거기서 보통 그 지방대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대는 보통 앞쪽을 다 안 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일찍 가는 이유가 네. 끝에 앉으려고. 뒤에 앉으려고. 네. 네. 우리는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촥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듣고 네. 교수님이 뭔가 뭐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그 다음 또 외국인이 또 면접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그쪽 수업은 그거였어요. 그 이렇게 한 8명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네. 외국인 교수가 뭐 영어에서 이제 introduce yourself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는 대한학교 때 영화에 썼다 막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되게 그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 영어 그 외국인이 네. 저한테 네. 아, 우리 스터디 멤버들하고 영화 한번 찍어보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 진짜냐 하니까는 진짜 찍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본을 다 써가지고 네. 그 영어 스터디 멤버들하고 거의 외국인 선생님은 그냥 참여만 하시고 한 학기를 제가 영화 연출로 4시간마다 영화를 찍었었어요. 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학기 마치고 영화가 나오니까 되게 영화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가지고 외국어학부 교수님들 그 다음 학생들 다 네. 있는 데서 영화 시사회를 한 거예요. 몇백 명 있는 데서. 그래서 저거 감독이 누구냐 했더니 타 학교 타과다. 그리고 스터디 멤버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 이미지가 그래놓고 이제 그 영어 인터뷰 갔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교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쵸. 우리 스터디 멤버들과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는 그때 이제 합격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책을 싸두고 절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절을 갑자기 왜 가신 거예요? 아, 절? 네. 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저희 제 들어간지.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나 인상적인 그런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는데 네.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공부가 있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절에 한번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들어가서 정말 이따끄면서 책만 보고 자기 전에 책 보고 손을 진짜 책에 안 대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한 2주를 마치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책만 보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뭔가 굉장히 눈이 굉장히 막 맑아지고 머리가 되게 네. 그 뭔가 굉장히 그 생각이 풍부해지고 뭔가 다른 자기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꼭 그 한 번은 절 한번 절이나 어디 가서 네.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2012년도 전에도 제가 한 방학 때마다 어떤 시골이나 그러면은 또 한동대가 되게 그 네. 포항 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기숙사 학교니까는 방학 때는 사람들 다 나가고 없으면은 네. 도서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절을 들어가기로 한 거는 이제 한 2012년도에 이제 네. 교육 기획을 하기로 마음 먹고 딱 보니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 책들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는 네.
제가 그 거의 그 당시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 마치고 나서 항상 한 2시간씩은 책을 보고 막 그랬었어요. 오. 그때도 이제 독서 모임 나갈 때여가지고 자기 개발서도 많이 공부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특히 이제 교육 철학책하고 교육 공학책, 그다음 교육 기획책은 되게 좀 어려운 책들이어가지고 네. 짜투리로 이렇게 공부하니까는 뭔가 흐름이 계속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한번 회사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텀이 네. 생겼는데 네. 그때 그냥 핸드폰 딱 끊고 네. 그다음 절로 이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석 그 안면도라는 안면도에 이제 부석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 네네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어요. 네. 산 꼭대기에 있는데 캐리어 이렇게 끌고 한두 시간 정도 올라가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딱 산 정상에 있는데 산 정상에서 약간 밑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그다음 바다가 이렇게 산면으로 이렇게 서해가 쫙 보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에 한두 평 정도 되는 어떤 절 옆에 이제 고시원이 딱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교육 철학책하고 교육 공학책하고 네. 그다음 교육 심리학 막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책만 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한 2주 정도 하신 건가요? 한 달 반 했어요. 한 달 반. 네. 6주를 하셨네요. 네. 아, 그 절 생활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해 봤는데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냥 네. 일단 좋았다는 거는 네. 제가 그때 사회생활에 좀 지쳐 있을 때였어요. 몸도 제가 일을 좀 몰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몸을 좀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몇 가지 어떤 시기가 오니까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그쵸. 지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냥 가만히 자연 속에 있는데 그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책은 되게 한적하니 계량 한복 입고 한복 입고 있어요? 네, 계량 한복을 주세요 거기에. 아, 저요? 네,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입는 그런 건가요? 네, 약간 아, 회색깔은 네, 아니고 네. 주황색깔. 주황색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네. 책을 계속 읽는데 되게 계속 몰입이 되더라고요. 몰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식사는 다행히 거기가 이제 그 뭐지 절에 뭐지? 절음식을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밥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네. 그 다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이제 좀 묵상하고, 그냥 명상하면서 책 읽었던 것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침에 막 깨우고, 뭐 저녁에 자고, 일찍 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사이 일어나고, 잘 때 네. 자고, 그냥 밥 먹는 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부처님을 꼭 그 절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거기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밥만 먹고 고시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네. 거의 그 공무원인 시험이나 안 그러면은 네. 법무고시 막 그런 보죠. 어려운 시험 보시는 분 그런 분이 네. 한 1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하고. 그러면 해보신 입장에서 이제 네. 그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말 많이 들었고 로망이었거든요. 약간 좀 그쵸.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으면 싸우고 들고 가서 거기 가서 하고 나와라 이랬는데 네. 그런 이제 학습의 목적을 봤을 때 네. 추천하시나요? 추천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왜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네. 그냥 너무 우리가 그 좀 지금 우리가 사회가 되게 막 생각이 많잖아요. 네.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다음 또 미래 생각하면은 뭔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고 네. 그 다음 또 뭘 공부한다 싶으면은 또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건 너무 많고 네. 그 다음 또 주위 사람들 막 얘기는 뭐하니 막 뭐 취업은 하니 마니 네. 또 그런 얘기 막 들으면은 뭔가 내가 뭘 원하는지 네. 그 다음 내가 뭘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할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한 1, 2주 정도 들어가서 딱 하는 게 좀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다 남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리고 사람도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무건수행하듯이 그냥 책만 보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절에 내려와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빨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분명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데 머릿속에는 막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네. 정답들과 그 뭔가 해결해야 될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아리가 좀 되고 그다음 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면 말을 좀 빨리 표현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듣고만 있고 오해 쌓이고 그거 좀 벗어나는데 한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1, 2년이요? 네. 육지 들어갔다가 네, 그러다가, 1, 2년 걸린 거예요? 네.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 그러니 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좀 약간 말문이 닫히는 거 좀 말 네. 많으신 분들은 네.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안 하고 이제 네. 주변에서 교류가 없어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런 건 좀 네. 맞네요. 아, 네. 그 교육 기획 같은 거를 아까 이제 설명 쭉 해주셨잖아요. 네.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강사도 넣고 콘텐츠 기획하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교육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교육 기획에서 중요한 거를 네. 교육 기획에서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통 교육하면은 처음 생각할 때 이제 네. 교육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걸 그쵸. 많이 보세요. 그쵸. 거의 보통 뭐 자기 개발 분야의 교육을 기획한다 그러면은 네. 자기 개발 교육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그쵸. 되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교육 기획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교육 기획 관련된 책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획 쪽을 막 책을 보면서 어떤 틀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교육 프로세스나 어떤 틀들을 가지고 처음에 막 거기에 붙여가지고 제가 원하는 교육을 거기 틀에 맞춰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다 보니까는 교육 만드는데 그런 틀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시작하는 어떤 관점,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육이란 것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형의 것을 표현한 어떤 생각, 네. 그다음 교육을 만들어내는 의도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 철학이에요. 아. 그런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 네. 내 교육은 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지 네네. 이런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하더라도 네. 이거를 뭐 A라는 사람은 A라는 네. 사람의 방식을 할 거고 네. B라는 사람은 B라는 방식을 할 텐데 네. 그게 결국은 교육 철학에서 달라지더라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교육 철학하고 이 교육 네. 콘텐츠 기획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육 철학을 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네, 네. 철학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거를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처음 이제 했던 게 이제 독서 포럼을 운영할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2010년도에 독서 포럼을 이제 기획을 맡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가 비영리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그때가 되게 좀 독서 모임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기획하고 여기 운영 좀 같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네.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어디 그 도움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네. 피터 드러커의 비영리 단체의 경영 그런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 네. 딱 이름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좀 뭔가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나 적용할 게 있겠다 하고 그 책을 이제 쭉 봤는데 그 책에서 이제 어떤 그 피터 드러커가 네. 그 어떤 말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네.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 기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기업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리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 정부 기업이 있고 그다음 비영리 기업이 있어요. 그다음 그 기업들은 각자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리 기업의 목적은 네.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이윤 추구다. 네. 그다음 정부 기업의 목적은 네. 뭐 있겠죠? 공공의 복리 뭐 이런 그죠. 거죠. 네.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그러니까 소방서는 소방법이 나오면은 그거 맞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 네네. 그다음 어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어떤 법에 맞춰가지고 네. 쭉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게 목적이겠죠. 그렇다면은 영리도
이윤도 추구하지 않고 그다음 정부의 관여도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은 뭘까요? 설립자의 의도 약간 이런 네. 거.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네. 내려놨는데 굉장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기업의 이윤을 비영리 기업의 목적은 네.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도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 비영리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다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네. 네. 근데 되게 그때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다. 영리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곳에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그 기업은 가치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서 저희 독서 모임도 이제 네.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서 모임을 잘하게 다시 살려놓는 거 네. 그다음 운영을 잘하는 거 그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다음 네. 되게 야 여기서 되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그쵸.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관점이 아주 바뀐 맞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여기 한 명이 오더라도 여기서 변화가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감정의 변화일 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목표의 변화일 수가 있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관점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한 사람이 그 어떤 거라도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이 독서 모임은 그 가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적용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드냐면은 의사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우리 이거 이 프로그램 합시다 네. 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지? 그런 관점 보는 거예요. 그다음 교육 콘텐츠도 볼 때 어떤 걸 막 적용하거나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합쳐낼 때 네. 아 이거는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다음 행사를 기획할 때도 행사의 컨셉을 만들어낼 때도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어떤 교육적인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는 네. 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그 생각하는 길이 자기의 어떤 그 원리들 이런 것처럼 되게 단순한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만들어낼 때 나는 사람의 꿈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제 한 사람의 변화 네. 그 문구를 딱 들으시고 네. 실제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해보셨나요? 그 한 사람의 변화라는 그 네. 철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육도 이렇게 네. 그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행사를 기획할 때도 네. 저는 그 팀원들이 있잖아요. 네. 팀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처음 네. 시작을 요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네. 이것도 하자. 근데 처음에 딱 마음을 모아주는 역할. 네.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네. 목적은 이 행사가 잘했고 못했고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은 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됐으면은 우리가 이 행사는 성공한 거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변화된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주하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도 네. 정말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대하고 그 다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전체가 이렇게 또 기획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교육 기획할 때는 네.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뭐 한 명을 기획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교육 이 한 명을 교육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그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100명짜리 1000명짜리를 기획하게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전체 이 사람 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컨셉에 맞는 어떤 대상군을 이렇게 딱 한 사람을 정해요. 네. 그다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아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오프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사례는 어떨까? 이러면서 교육을 쭉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실 사례라고 할까요? 독서 모임에서 네. 이제 뭐 해서 네. A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B를 이제 하게 됐다. 그 철학을 적용해 혹시 이런 게 있나?
그러게요. 여기 철학이 네. 약간 어찌 보면은 네. 구체적으로 네.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단점이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이렇게 딱딱딱 찍어 나오기보다는 어떤 일이나 행사 그다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하는 태도 그다음 네. 시작하는 그 관점 네. 이런 걸 제공하고 또 그거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교육 만들어낼 때 그쵸. 거의 맞게 어떤 뒤에 뒷단의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음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